이거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옷도 맡기고요. 그 세탁소 사장님한테 엊그제 생활에 달린 결산편 찍을 때 실이랑 바늘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돌려주고 오는 길입니다. 옷에다가 이름도 써주시고 네 좀 단골 가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세탁소를 이용할 일이 조금 더 있네요. 오늘은 2시에 사당역에서 약속이 시작되는데 오늘 그 전에 집에서 네 간단하게 빵이랑 우유를 먹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네, 제가 사는 곳 1층에는 이디야 커피가 있지만 커피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건너편에 새로 생긴 다이빙 커피에 왔습니다. 네,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집에서 좀 푹 쉬고 유튜브도 좀 보다가 이제 6호선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사당역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럼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달 교통비가 거의 9만 3천 원이 넘었습니다. 6번 출구 앞에서 프로덕션 CSR 대표인 김성래 동생을 만나려고 합니다. 굉장히 너무 빨리 등장해. 아 그래요? 오랜만인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뭐라고 쓰이는 거지? 후후후. 아 그래, 학교 다닐 때 히라가나 배웠는데. 돈코츠 유라멘 정식 하나. 이거 많이 맵나요? 많이 맵지 않나요? 그쵸. 이거 카라이 정식 카라이 라멘 정식 하나.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우와 진짜 매워 보인다. 네. 와 맛있게 드세요. 라면을 맛있게 먹고 아까 지나갈 때 봤던 남서울미술관에 왔습니다. 또 성내 덕분에 여기 와보네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영감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잠재의식에 있다가 뭐 내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마무리 멘트 우리 커피 드시기 전에. 아 부끄러워. 아니 감독님은 항상 카메라 뒤에만 있으니까 부끄럽다고 하지만 2016년 제 시청자들에게 답답한 말 좀 해주세요. 좀 가까이 오세요. 네. 마이크가 안 좋습니다. 재밌는 거 막 늘 재밌게 해주시는 형님이니까 같이 내년에 조금 더 재밌는 것들 많이 보여드리고 더 좋은 걸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봅시다. 팀 CSR 비디오 프로덕션 컴퍼니. 네, 놀러 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외부 출력 장치를 써가지고 쓸 수 있는 컴퓨터라. 근데 눈이랑 이이 네. 이 지금 폰으로 보는 거랑 다르네. 아, 여기 너무 예뻤어. 카메라 아니 촬영 스튜디오인데 온갖 술병들이 바처럼 가득합니다. 와, 나 이거 또 봅시다. 감독님 안녕. 친구 사무실에서 있다가 나왔더니 저녁이 돼가고 있네요. 그리고 비가 조금씩 옵니다. 그래서 모자를 써야겠어요. 귀엽네요. 제가 봐도 다음 약속이 잠실이라서 2호선을 타고 잠실역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교보문고에 잠깐 들려야겠습니다. 네, 요새 저랑 이슈가 좀 있는 몰스킨 노트입니다. 여기 샘플 노트가 있어서 한번 만년필로 글씨를 써보려고요. 좀 비치긴 하지만 그래도 잉크가 묻어나오지는 않네요. 네, 다른 노트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잉크가 뒷면에 묻어나옵니다. 종이 질이 좋아야지 저렇게 겉커버로만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 정말 스페셜 에디션만 스페셜하게 쓰고 지속적으로 쓰지 않게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년필 유저라서 유별나서 그런지. 몰스킨 노트는 점점 그 스페셜 에디션들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종류가 한 가지 한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다양한 에디션들 내놓으면서 제품 종류를 내놓았지만 퀄리티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광 노란색, 주황색 실을 이렇게 코팅해 놓은 책갈피입니다. 새롭습니다. 약간 제 옐로우 카드도 생각날 거예요.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포모 아키비스트. 저도 어쩌면 제 인생의 아키비스트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기록을 해온 것이 제가 당장 어떤 가치를 당장 만들어내고 있진 않지만 네, 그게 또 다른 컨텐츠로 챙겨낼 수 있다면 그 기록이 좀 의미가 있겠죠. 저도 그 제 기록이 제 사적인 기록 같지만 활자로 쓴 이상 저는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고 진짜 비밀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활의 기록이 필요한 시대. 네,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승희 팔 나한테 공트 구입하실 건가요? 네, 주세요. 교회 아니신가요? 네.
네. 번호 6개요. 네, 번호 6개 부탁드릴게요. 염지용 고객님 네. 정리해드렸고 마일리지 차원인데 네. 사용하실 건가요? 써주세요. 네. 그러면 25,100원 카드 결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빌딩은 과연 안전하게 잘 지어질까요? 저 꼭대기 있으면 엄청 무서울 것 같습니다. 불안계 때문에 안 보이네요. 아, 비가 많이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집해서 뭐 오늘 아마 못 올릴 것 같고 네, 또 올려드릴게요. 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왠지 저기 열정도 주꾸미 했을 것 같은데요. 옮겼을까요? 여기는 제가 아는 동생 김윤규 사장이 운영하는 열정도입니다. 이 한 개만 아니고요. 이 동네에 가게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 있니? 없네. 아, 카톡방을 보니 치킨 사우나 있다고 합니다. 치킨 사우나가 어디냐고요? 네, 저기 치킨집입니다. 얼른 들어가서 새해 인사를 해야겠네요. 여기가 바로 치킨 사우나. 네, 저기 제 친구들이 모여있네요. 오, 지영이야! 어, 안녕! 잘 쉬어! 야, 빨리 쉬어! 빨리 쉬어! 영상을! 오랜만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편집을 내가 아까 막상 마이크 잡으면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난 딴 건 모르겠고 내년에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 친구들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거 말고도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저는 2016년은 돈 벌고 싶어요. 야, 클리어해, 클리어해. 좋아, 좋아.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항상 느끼는 직종, 대표적인 직종 중에 하나란 말이야.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한 번쯤 증명해볼 기회가 된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요즘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진짜 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요즘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여행을 너무 다니고 싶어요. 실제로 여행을 많이 못 다녀있어요. 여행대학, 여행대학. 아직 얘기, 단기 대결이다. 형님, 제가 올 때 됐는데. 올해 목표를 이뤘습니다. 은행 퇴사.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랑 너무 괴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목표는 이제 저도 제 법인 하나 다시 세워서 좀 약간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내년에 우리 회사 멤버들 뭐 알겠지만 이제 한 100명쯤 되는데 이게 그 아버지 힘든 점을 조금 알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사춘기 자녀를 둔 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 머리 커가고 뭐 약간 이런 느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오르면 되는데 되게 이 공동체를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정의 역량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공동체를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내 개인적으로도 형처럼 개인적인 공동체도 만들었으면 너를 따라서 빨리 결혼했으면 아 그래 개인적인 공동체 할 수 있어. 마음으로 눈만 조금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제 차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무사히 결혼을 말만 해놓고 뭐 이렇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사히 하는 것이고, 업무적으로는 제가 올해 되게 뿌듯했던 거는 중국, 그러니까 전혀 언어도 다르고 국가도 다른 회사와 같이 일을 맞대고 동고동락을 하다가 회사 두 개를 만든 그게 되게 저는 뜻깊었고. 근데 여튼 일단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내가 이 중국의 예, 베스트 프랙티스를 베트남에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이제 저희 소망입니다. 올해 소망? 올해는 친구들 덕분에, 많은 분들 덕분에 1월부터 12월까지 쭉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운이 진짜 너무 가득 찬 느낌이고, 부족함이 없었던 거. 일단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막 그게 자만 이런 게 아니라 할 일도 많았고, 난 쓰임새라는 표현 좋아하는데 나 쓰는 사람들도 많았고 잘 활용해줘서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조금 더 그랬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는 올해는 내 스스로 창작의 즐거움을 맛봤다면 다른 사람들도 창작의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잘할 수 있으면 내년이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또 지금 네, 여친구랑 행복하게 잘 지내서, 와 이거 아주 기쁜 소식이네. 행복하게 잘 또 좋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이제 집으로. 자는 거 있을란가? 잘 지내고 또 보자. 새해 복 많이 받아. 1시가 되기 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집에. 네, 오늘은 12월 31일 자정이 넘은 새벽 1시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23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올라오면서 까먹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또 즐겁게 올 한 해는 무사히 잘 보냈다라는 표현보다 올 한 해는 너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도움 덕분에 또 새로운 기회들도 많았고, 네, 감사한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도움을 드린 분들도 많아서 되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또 올해의 변화는 이렇게 제 영상을, 하루의 기록을 비디오로도 남길 수 있는 취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저에게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